1리터 오자마자 똥 싸고 몸이 가벼워졌니? 똥 냄새. 아빠가 똥을 치우는 동안 엄마는 짐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시온아, 거기서 뭐해? 너 뭐하고 오니? 오늘도 신나게 띠띠빵빵. 매일 오는 놀이터인데도 항상 처음 오는 것처럼 신날까? 그래, 일단 뛰어놀아라. 너무 신나게 노는데? 애들이 문 앞으로 마중을 나가더라고요. 누구지 하고 봤더니 설기였어요. 설기는 오늘따라 더 뽀샤시하네. 인사하러 온 거야, 설기야? 설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? 애들 엄마가 픽업해왔어요. 이 정도면 진짜 강제 유치원이다. 구찌야, 구찌 왔어? 럭키도 왔어? 럭키야? 구찌가 엄청 신난 것 같아요. 완전 띠띠빵빵이네요. 구찌야, 거기다 얼굴을 넣으면 안 되는데? 구찌야, 누구 찾고 있는 거야? 하루? 럭키? 갑자기 올라가서 뭐해? 왜 이렇게 귀엽지 다들? 와, 네오도 왔어요. 근데 너희 왜 다 나가있니? 다들 들어와. 다들 친구 와서 신난 것 같아요. 초코야, 넌 또 왜 나가니? 다 들어와.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지, 다 나가면 어떡하니? 오늘은 저희 두 명이서 여덟 명을 케어해야 해요? 다들 바쁘셔서 저희가 케어 서비스 해주기로. 저기요, 유치원 선생님, 핸드폰 넣고 케어해 주시죠. 보리가 와서 애교를 떨어요. 너 요즘 너무 귀엽다. 느릿느릿 걸어오는 하루씨, 방금까지 신나게 뛰어놀지 않았니? 왜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봐? 응, 눈치 없긴. 간식 달라고 저러는 거야. 아직 안 줄 건데. 유치원 선생님이 놀아주실 건가 봐. 다들 모이는 것 좀 봐. 이게 유치원 선생님의 사랑인가? 나한테는 다들 안 오던데. 신나게 줄다리기를 시작한 아이들, 누가 봐도 하루가 이길 것 같긴 한데. 다들 하루에게 끌려가고 있어요. 하루야, 욕심내면 안 된다. 우리가 다시 뺏었구나. 나 이거 좋아.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는 우디랍니다. 좋아. 우디야, 아무도 못 뺏게 해줄게. 왜 급발진하니? 다들 흥분하지 말고 얌전히 있을까? 안 돼. 귀여워. 침착하게 초코, 기다려. 앉아. 시온이 나왔어? 시온이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? 준비. 뛰어. 시온이는 누굴 닮은 걸까? 왜 착한 X한테 저러는 걸까? 보리야, 너도? 야, 너도? 보기와는 다르게 작은 아이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시온이는 너가 싫대. 왜 다들 모여있니? 무슨 장난 모의를 하려고? 웅성성성성성성성. 저기요, 웅성대지 마세요. 다들 모여있지 말고 흩어줍시다. 흩어지라니까 더 뭉쳐다니네. 너희 단합이 잘 됐다. 우리가 3시에서 3시 30분쯤에 왔었으니까 1시간만 더 놀다가 가야겠어요. 오늘 시온이가 엄청 바빠 보이는 거 기분 탓? 요리조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. 너 혼자 오늘 좀 바빠 보인다. 집에 가면 기절할지도. 미래에서 보고 왔어요. 7시부터 11시까지 기절했어요. 그리고 밤새 뛰어놀더군요. 그게 맞아? 뭐라는 거야? 몸에 출석된 듯.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. 그래도 안 밀리고 꿋꿋하네. 시온아, 이제 그만 포기해. 뒤로 백스텝 한 번 했다가 레프트 후. 어디서 잔기술을? 시온아, 일로 와. 시온아, 아빠한테 오는 거 아니었어? 귀도 안 보고 엄마한테 가버리네. 엄마 말하기들. 엄마 자리를 뺏어버렸네? 거기 엄마 자리인데. 어느새 우디 엄마가 왔어요. 우디 잘 있었어요? 네. 하루가 이쁘게 앉아있어요. 눈빛을 보니 배고픈가 봐요. 근데 이제 간식 품절인데 어쩌지? 간식 없다니까 고개 돌려버리네요.
때 그만 가지고 힘을 사용해. 뒹굴고 난리 났구만 아주. 우리 엄마 말하기 데이지씨. 그만하고 움직이시죠. 엄마랑 있고 싶대. 봐봐, 자리 잡았어 이미. 우디 엄마 뛴다. 아, 뛰는 게 아니고. 하루가 물면 뺏기 힘든데? 물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. 시온이는 혼자 뭐해? 왜 혼자 놀래? 설마 지금 검은 봉투 보고 놀란 거야? 왜 치죠? 그냥 봉투인데 어디서 날라온 거지? 시온아, 이거 봐봐. 애비야, 미일 미안해. 이게 무서워? 보리야, 선물이야. 보리 괴롭히냐? 보리야, 미일 삐졌어? 삼촌이 미안하다고 간식 준대요. 한 번만 봐준다. 이거 줄게. 우리 화해하자. 미안해.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이제 슬슬 지치지? 만져달라고 배 까는 것 좀 봐요. 표정 대박이다 너. 6시 넘어가니까 다들 녹초가 된 것 같아요. 아닌가? 우리는 완전 에너자이저구나. 응! 초코야 갑자기? 우리 놀라고 놔두지. 욕심쟁이 초코씨. 귀엽고 그걸 뺏어간다는 거야? 초코나 옳지 잘했다. 우리는 완전 애기 같아요. 저게 그렇게 좋을까? 양손으로 꼭 쥐고 있어요. 어느덧 6시 33분. 얘들아, 30분 남았다. 30분 뛰고 집에 가자. 시간 없어, 빨리 놀아. 우리에겐 30분밖에 안 남았어. 우리 초코 날렵해. 멋있다, 우리 초코씨. 어우, 깜짝아. 오, 우리도 멋있다. 오, 데이지도 뛰는 거야? 너흰 뛰다 말고 갑자기 뭐하니? 이게 바로 슬랩스틱 코미디인가? 의자 부러지겠다, 애들아. 또 몸개그 하니? 뛸 준비 중? 팔이 흔들리는 걸까? 시온이도 같이 뛰고 싶구나? 쫄랑쫄랑 잘 쫓아가는 시온이. 이제 끝! 다 놀았다. 집에 가자. 오늘도 미친 듯이 재밌었다. 하루야 목줄해야지. 초코도 목줄합시다. 오늘도 재밌는 하루였답니다. 다 나오셨나요? 천천히 줄 맞춰서 나갈게요, 여러분. 천천히 갑시다. 하루에 군댕이가 실룩실룩. 아무도 없다.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시온이. 하루야 엉뚱이 너무 흔들면서 가는 거 아니니? 하루 점프, 울킥. 손코는 알아서 타버리네. 머리 조심하세요.